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질병, 정신병, 상해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살인을 목적으로 사용한 의사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그는 영국의 연쇄살인범으로 매춘 여성들을 불법 낙태 수술로 유도하여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 방법은 그의 아내인 에델의 도움으로 석탄가스를 이용해 의식을 잃게 만들어 강간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는 살인을 즐겨했으며 죽인 시체는 벽이나 마루 밑바닥에 묻었다. 그는 아내를 포함하여 최소 8명을 살해했다고 추정하며 크리스티의 살인 컬렉션에 있는 4개의 머리카락과 시체 3구가 더 나와 그 외에도 더 많은 살인을 했을 거라고 예측한다. 살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고 1953년 교수형을 당했다. 크리스티가 말하길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를 매료시켰고 난 늘 그 말을 어겨야 한다고 확신했어 라는 섬뜩한 말을 했다. 그는 미 해병대에서 전역하여 남부 일리노이 의대를 다녔다. 의대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주의 외과 레지던트로 발탁되어 1984년부터 살인을 시작하게 된다. 갑자기 스완고에게 배정된 환자들이 죽어가는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적인 부분에서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는 결국 외과 의사가 될 수 없었고 응급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동료들은 스완고가 음식이나 커피를 가져올 때 이유 모를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걸 목격했고 검사 결과 비소와 다른 독극물이 발견되었다.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석방 후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유 모를 통증을 호소하며 자살하였다. 그가 죽인 사람들은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대략 60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163명의 환자를 의심스러운 죽음으로 몰고 간 보드킨 애덤스. 그는 모르핀과 헤로인을 섞어 치명적인 주사를 놓아 살인을 하였다. 범행 동기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부유한 노인 환자들을 노려 선물을 받고 유산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총 132명의 재산을 빼앗았다. 마을에서 병원에 환자들이 죽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여 살인 혐의로 체포를 하고 살인죄로 법정에 섰지만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안락사였다고 진술하여 1957년 증거 부족으로 44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마지막은 사냥 중 미끄러져 엉덩이 뼈가 골절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흉부 감염으로 번져 사망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낙태 전문 의사인 연쇄살인마 닐 크림. 맥길 대학교에서 클로로폼에 대한 논문을 마친 후 1876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클로로폼과 신경흥분제인 스트리키닌으로 중독시켜 천천히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긴다. 주로 매춘부를 타겟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투약제를 과다 처방하여 죽이기도 했다. 1891년 살인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상속을 받은 뒤 17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결국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교도소에서 여자와 약에 중독된 닐 크림은 다시 살인을 저질러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1892년 교수형에 처하게 된 그가 목을 매달리면서 나는 잭이다 라고 외치며 죽었는데 잭 더 리퍼라는 유명한 살인마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리퍼가 살인을 저지를 때 닐 크림은 감옥에 갇혀 있어 리퍼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공식적으로 215명을 죽인 영국의 최악의 살인마 해럴드 시프먼. 그는 어린 시절 말기암 환자였던 어머니가 모르핀을 통해 안락사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IQ가 140이었던 그는 쉽게 의사학위를 수여받아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간지를 앓고 있는 척 연기하며 병원에서 모르핀을 처방받아 주사하여 약에 중독되었다. 결국 공문서 위조로 병원에서 해고되었고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며 살인을 시작하게 된다. 생명을 잃어가는 순간 흥분을 느끼는 그가 환자에게 모르핀이 함유된 진통제를 과다 주사하여 죽인 뒤 현장에서 빠져나와 유족들을 위로해주며 자연적 돌연사로 위장하였다. 마을 장의사가 시신들이 모두 정갈한 것을 이상하게 느껴 신고하였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범하게 살인을 계속해왔으며 결국 체포되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2년 정도 형기를 채웠지만 200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프먼은 24년간 환자 215명을 살해하였으며 남자가 44명, 여자가 171명, 그중 80%가 노인이었다. 그 밖에도 의심스러운 죽음을 포함하면 493명이며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